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려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1심에 이어서 2심을 받았는데 2심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유죄라는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윤미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벌금형이 나왔고 나왔던 1심보다도 횡령액이 8천만 원 더 늘었고 그리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서 국고보조금도 6,500만 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도 유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책 안에 내용이 나는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펴냈는데 그야말로 이 윤미향 같은 이 조국 같은 또 이재명 같은 이런 세력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전부 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사법 무시 행태가 너무나 심하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송영길도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명숙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만 유죄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보수는 유죄고 좌파들은 무조건 무죄란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을 받아든 문재인도 이 책을 선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재명도 문재인도 그리고 조국이나 윤미향도 전부 다 자기들이 처벌받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이 엄막하게 했어.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가족 전부 다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렇게 해서 사법적으로 이게 내가 소명이 안 되면 그런 거 비법률적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소명을 하겠다. 그게 바로 정치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 좌파들은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는 게 아주 일상화된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윤미향은 SNS에 문재인을 만나서 책을 전달한 사진을 올리면서 사실상 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도 책을 꼭 읽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국에 이어서 정치권의 사법 무시 행태가 너무나 심각하고 도를 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이런 세력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이 책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책을 써가지고 미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책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윤미향이든 조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윤미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자, 윤미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이 윤미향과 나비의 꿈, 이 사인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 자, 꼭 읽어보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문 대통령님의 서평도 올라오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보고 빨리 서평을 써가지고 올리라는 겁니다. 자, 윤미향은 지난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책의 목차는 무죄 또 무죄, 무죄로 끝난 마녀사냥 나는 무죄다, 검찰 언론의 마녀사냥 이 같은 소제목이 들어있는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자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했는데 자기는 무죄라고 한 겁니다. 이런 세력들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재명 같은 세력들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사법 방해. 위정교사도 하고 있고 또 법정 안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화영 같은 사람에게 측근들을 보내가지고 막 진술을 뒤집게 하고 있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출판사는 서평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씌워놓은 마녀의 프레임을 깨고 가려진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자, 하지만 윤미향은 지난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벌금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도 추가됐습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서 자, 관리 전혀 없는 그런데 돈을 썼다 하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윤미향은 동물병원과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돈의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이라도 더 그러든지 이 출판사는 2023년 9월 20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검찰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윤미향의 유죄를 더 많이 폭넓게 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써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심 바탕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1심 결과가 2심의 의원직 상실행에 해당되는 유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자, 그래서 윤미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변명. 자, 그러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감옥에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윤미향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조국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재명도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가 있고 지금 사회 시끄럽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전부 다. 자, 재임 중에 일본군 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걸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던 문재인. 자, 2019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은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관한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과 마주하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들과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 문재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할머니들을 기리겠다고 한 문재인이, 자, 저지르는 범죄가 많은 윤미향인데 그 책에다가 나는 무죄다 이래 하니까 그거 잘 쓴 책이라고 또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이율 배반 자기 모순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책을 받고 꼭 읽겠다고 한 문재인의 처신이 아주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자, 문재인은 조국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뒤에 펴낸 법이론 책에 대해서도 올해 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의 역량을 새심 확인하며, 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일반 국민들을 바로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과 이 책을 지은 사람들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지금 법 지킨 사람들만, 자, 이 바보가 되고, 또 그리고 법을 어겼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바보들이 아닌가. 지금 법을 다 어긴 않고 전부 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역시 추천사를 통해서 이 책에, 윤명의 책에 추천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횡령 인정 액수를 대폭 올려잡았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적었으면서, 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윤미향 의원의 진심을 잘 아는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윤미향의 진심이 뭔가?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아니다고 잘 잡아떼는 거, 그게 이재명하고 비슷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적은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나 윤미향이나 조국이나 도끼인 객긴, 그중에 뭐 이재명이 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범죄 혐의가 더 많으니까. 아,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빨리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다 보내야 된다. 제발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화되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제대로 위치하고 기능을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문재인, 이재명을 포함해서 조국이나 윤미향까지 모두 다 감옥에 보내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채우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